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안녕, 제리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옷차림은 얇아지고, 액세서리는 점점 레이어링, 볼드하게 하는 그런 시기여서, 오늘 영상은 또 금은보화 컬렉션. 저에게 리얼 금은 프로포즈 링과 결혼 반지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제가 액세서리를 착용하면은 이거 어느 브랜드 제품이에요? 문의도 너무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오늘 한 번에 정리할 거고, 또 최근에 구매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공유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실버는 쿨톤, 골드는 웜톤, 이런 이분법적인 패션 공식이 있는데, 가을 영향을 받는 겨울 딥이어서 그런지 뭐 크게 뭐가 안 어울린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골드를 착용하면 클래식하고 빈티지하고 우아하고 분위기가 살짝 무게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실버를 착용했을 때는 경쾌하고 트렌디하고 청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무드의 결이 다를 뿐이지 뭐가 안 어울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 해서 딱 나누는 게 아쉬워서 이런 말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겁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컬러만 구매하려고 하고 있지. 굉장히 위선자 같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거 싸이 노래 아닌가요? 떼떼. 시작해볼까요? 꼭! 비주얼이 강렬한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맥퀸 이어커프입니다. 맥퀸 쇼를 보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맥퀸 셀러님께 혹시 이거 지금 매장에 재고 있나요? 이때 킵해주세요. 바로 튀어가서 구매를 했죠. 알렉산더 맥퀸 하면은 해골이 심볼이잖아요. 그래서 귀걸이의 모티브가 마치 해골의 뼈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살짝 그로테스크한데 굉장히 멋스러워요. 뒷침 부분도 자그마한 해골이고, 로고도 알렉산더 맥퀸 뼈대를 따라서 세밀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디테일이 장난 아니죠. 왼쪽은 이 뼈대가 오른쪽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바로크 진주가 달려 있어서 조금 더 무게가 있고, 잘못 머리를 넘기다가 하면은 쉽게 빠지긴 하는데, 오른쪽보다 확실히 왼쪽이 더 예쁘긴 하죠. 가격이 더 비싸거든. 저는 귀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거를 해줘도 크게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밸런싱이 맞아지는 느낌? 제가 신발도 발이 워낙 작다 보니까 발이 커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만 선택을 하잖아요. 이제 귀걸이도 큰 것만 선택을 할 거야. 이번에는 실버 액세서리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랜선 집들이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도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눈치채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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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일단 이 목걸이는 넘버링 브랜드 제품인데, 뒤에는 얇았다가 중심축으로 내려오면서 두꺼워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또 목걸이 착용할 때 붕어골이나 이렇게 끼우는 거는 정말 목걸이 착용하다가 인성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얘는 악어 입처럼 벌어져서 입 안으로 요 뾰족한 걸탁 넣어서 닫으면 앙! 물려가지고 닫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같이 레이어링한 제품은 데즐링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유리 구슬이랑 실버 구슬이랑 막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단품으로 착용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같이 저는 레이어링 했을 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데즐링이라는 브랜드 제품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예쁜 게 많아서 장바구니에 막 담았다가, 아, 이번 달은 내가 너무 많이 소비를 했지 하면서 결제를 못 하고 있는 게꽤 많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보여드리자면은, 이 검지에 착용한 거는 저번에 영상에 한번 언급을 했던 브랜드인데, 플로우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그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와가지고 실물을 못 보여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쌀알 티박 같은 반지는요, 커브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저는 여기서 처음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 진주 컬렉션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전 제품을 다산것 같아요. 반지도 커브 브랜드 제품입니다. 진주 두개 큐빅 하나, 진주 두개 큐빅 하나,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반지고요. 이렇게 큐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액세서리를 뭐 테니스 목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럼 얘는 테니스 반지인가? 촘촘촘촘 큐빅으로만 세팅되어 있는 반지예요. 레이어링 한게 예뻐서 그대로 따라 구매를 했습니다. 예쁜 것 같아. 네 번째에 있는 반지도 커브 제품이고, 이런 마디 반지는 제가 거의 뭐한 9년 전인가?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네. 빈티지 헐리우드에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쌀알이 세로로 누워져 있는 듯한 반지는 모스크스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번 여름은
티밥 앤 실버 컬렉션. 만날 때는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뭐. 결혼 반지도 안 끼는 저입니다. 그리고 이 귀걸이는 제가 정말 많이 영상에서 노출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모든 영상을 다 봐주시는 건 아니구나. 페로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약간 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듯한 형태의 그런 귀걸이입니다. 비정형화된 느낌이 저는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링 귀걸이는 좀 특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보시다시피 프라다. 아프다. 덜 아프게 착용을 하는 방법은 가장자리에다가 딱 끼우는 건데 그러면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구매하고 나서 너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구매를 할까 하고 매장을 다시 방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큰 사이즈를 착용을 해봤어. 그거는 조금 무게가 있어서 줄줄줄줄 내려가더라고요. 프라다에서 뭔가 크기와 무게를 조율해서 다시 제품을 선보여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얘는 너무 작고 걔는 너무 크고 무겁고 짠! 헤어핀도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맞춰줬습니다. 반 묶음용 그리고 머리 전체를 다 묶을 수 있을 만한 헤어핀. 짱짱합니다. W 컨셉에서 헤어핀이라고 검색해가지고 제가 알게 된 F4라고 읽어야 되나? E-F-O-R 그리고 실버 목걸이 중에서 이렇게 볼드한 파코라반 브랜드 제품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볼드한가? 오늘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제리들? 저 이번 여름에 이거 좀 잘 착용할 것 같나요? 저는 이거 보테가 베네타스럽다 생각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보테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니까 이 브랜드 제품이. 괜찮나? 이번에는 골드랑 실버랑 믹스해봤어요. 이 목걸이랑 이거는 누가 봐도 디올 제품이고요. 아직까지도 녹 쓰는 거 하나 없이 여전히 예쁘고요. 반지는 오히려 물이나 로션 훨씬 더 많이 접촉이 되니까 변색될 법도 한데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도금도 명품이 하는 도금은 다른가 봐요. 귀걸이도 너무 많이 나왔죠? 러브비 몬스터 제품인데 W 컨셉 들어가니까 제시님이 추천해서 구매했어요 라는 리뷰가 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재민수를 많이 하네?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웨이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디올의 트라이벌 귀걸이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깔별로 세 세트가 있습니다. 두 개는 러브미 몬스터고 이 나머지 하나는 커브. 골드랑 진주 섞인 거, 진주 진주, 실버 실버. 솔직히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를 또 구매를 한 거거든요. 받아보고 실망했어. 크기도 제가 생각했던 이 크기가 아니고 너무 작아. 너무. 반지들은 검지에 착용한 반지는요 넘버링 제품이고요. 옆면이 각져 있고 형태가 굉장히 독특해요. 뎁스 사이드면에 넘버링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랑 실버랑 믹스를 할 때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어요. 3:3 동일하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면은 똑같아야지. 약간 그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치간 삭제를 지금 7군데나 했거든요. 카메라에서 약간 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조만간 치간 삭제를 4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총 11군데. 치료 계획을 바꾸면서 치간 삭제가 늘어났어. 그래서 군데군데 땜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9월에 교정 끝난다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마지막은 귀엽게 컬러풀한 액세서리 스타일링입니다. 목걸이는 진주로 한번 스타일링해봤어요. 정말 많이 나왔던 폴리글로우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 진주를 검정색 실로 엮여있어서 여기 틈새 사이로 블랙이 보여요. 블랙 옷을 굉장히 많이 입잖아요. 매치했을 때 정말 미세한 디테일로 엣지가 있더라고. 그냥 진주 목걸이랑은 또 달라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거는 솔드아웃, 단종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 들어가면은 약간 이런 비슷한 제품들 계속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 구매했던 이 곰돌이 목걸이 약간 귀찌처럼 이렇게 벌렸다가 닫을 수 있어요. 목걸이를 다시 빼지 말고 그냥 이 곰돌이 펜던트만 잘 껴주면 됩니다. 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었는데 실버 체인이랑 진주 체인이랑 그리고 이 곰돌이 펜던트도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올해의 팬톤 컬러인 베리페리 퍼플 컬러랑 멀티 컬러가 휘뚜루마뚜루 옷매치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파스텔 멀티 컬러로 주문을 했습니다. 귀염뽀짝한 아이들이 요새 유행이라서 구매를 해봤는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그 브랜드 어디 거냐고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브랜드 이름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편집할 때 띄울게요. 이거 손에는 누제믹이라는 브랜드 제품을 착용해줬어요. 여의도 현대백화점 갔을 때 얘네가 팝업을 해서 이것저것 막 구매를 했는데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큐빅이 섞여 있는 티박 같은 귀걸이는요, 반지랑 세트인 것 같아요. 구성이 같아요. 얘도 커브 제품. 굉장히 옷매치하기 좋은, 실용적이면서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였지 않나요? 액세서리 뭐 사야 되지 고민하고 있던 제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